R6가 118마력. 그러니까 바이크는 100마력 넘으면 진짜 무섭다니까요. 140마력, 150마력은 결코 낮은 출력은 아니에요. 요즘 바이크들이 미쳐가지고 뭐 210몇마력, 200마력은 무조건 넘어야 리터급 바이크가 되붙는 게 됐지만, 솔직히 저는 50마력 기점, 딱 50마력 미만의 40마력대 바이크가 제일 재미있고요. 50마력 넘어서부터는 아씨 이거 조금 무서운데 긴장 조금 해야겠네, 그래도 재미있다. 100마력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야씨 이거 긴장해라, 똥꼬 힘 빡주고 엉덩이에 이제 그 있죠, 엉덩이 TCS라고 노면 상태를 이제 감지하는 센서를 민감도 최대로 해요. 그래서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뒷타이어가 슬림난 느낌을 계속 달리면서 체크를 합니다. 100마력 넘어서서부터는. 그래서 솔직히 저는 200마력 넘어간 바이크를 아직 못 타봤어요. 그래서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구형 R1000 캐봤자 뭐 160마력대고, 뭐 잠깐 너도 타본 바이크 캐봤자 뭐 180마력대 오토바이 200마력 찍지도 못했습니다. 뭐 그런 거 타본 게 다다 보니까 S1000이 200이 넘나? 200마력이 넘었나요? 초기 버전이. 그것도 200마력 안 나왔죠. 190몇 마력? 이래 안 됐었나? 202마력은 후기형 지금 최근 들어서 200마력 초과했습니까? 모르겠네요. V-MAX, 아, 직발 머신이죠. V-MAX는 강원래 아저씨가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저거 된 거 아닙니까? 구형 V-MAX 1200. R3가 출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 성경님, 모르죠? 이거는 뭐 G70 3.3 트윈터보라면은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닌3나 닌400은 G70 스포츠가 아니고 G70 33 트윈터보면은 충분히 갖고 놀고도 남을 겁니다. 닌3 솔직히 300마력급 출력이면은 닌3 닌400 못 따라가요. 200마력대 차들이면은 모르겠는데, 그랜저가 200마력 넘을 거고, 네, 그랜저가 200마력 넘고, 한 제가 봤을 때 R3는 한 250마력대 정도 되는 차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250마력, 200마력대 차. 리터급 바이크 와서 비빌락 하면은 빠르게 오면은 종결이 될 거고. 근데 WM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솔직히 마력이 다는 아니에요. 네, 바란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지만 최고 출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바란스가 좋아야 되지. 특히나 지금 제가 뭐 최근에 이거 아시죠? 이거 오토바이 넘어졌는 거 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드 스탠드 턴 있잖아요. 오토바이 사이드 스탠드로 턴 하는 거를 하면서 오토바이 무게 중심 밸런스를 알게 됐어요. TL하고 R1000하고 똑같은 오토바이잖아요. 보통은 오토바이 사이드 스탠드 위치가 오토바이의 딱 정중앙쯤에 들어가 있거든요. 차대 위치상 오토바이 딱 중심 부분에 사이드 스탠드가 걸려요. 그래서 기종별로 아주 미세하게 차이는 나겠지만 거의 중앙 피벗, 요거 이제 스윙암의 피벗 라인 근처에 보통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요걸로 사이드 스탠드 턴을 해보려고 오토바이 들어보니까 R1000은 뭐 빠꾸 없이 앞에 무게가 거의 90% 이상 쏠려 있어요. 오토바이가 사이드 스탠드로 잡아가 들으려고 돌리려고 하면은 뒤쪽 차대에 매달려가지고 오토바이를 눌러야지 오토바이가 앞뒤 바퀴가 똑같이 붕 뜨는 반면에, TL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뒤쪽을 눌러가지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오토바이를 내 쪽으로 스탠드 세우고 내 쪽으로 쑥 기울이니까 무게 중심이 진짜 50대 50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의. 그래서 내가 타봤는 주행 질감으로 봤을 때는 R1000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트레일 브레이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안 타면은 라인이 계속 밖으로 벌어지더라, 아웃라인 탈락하고, TL은 트레일 브레이킹을 쓰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냥 스로틀 오프도 아니다, 그냥 스로틀 지고 돌아도 R1000에 트레일 브레이킹 해가 도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돌아가져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토바이 잘 몰랐는데, 아, 이 오토바이는 이렇고 저 오토바이는 저런데, 휠 베이스는 TL이 더 길거든요. 한 1, 2cm 정도. 근데 R1000보다 TL이 더 코너 돌기가 수월하더라. 그래서 찾아본 느낌 바가 오토바이 무게중심. 옛날부터 스즈키 오토바이들이 프론트 쪽으로 무게중심이 엄청 쏠려가지고 뒤가 가볍다 하는 소리가 정말 많았어요. 뒤쪽이 가벼워가지고 코너 탈출할 때나 스로틀 잘못 감으면 날아가기 쉬우니까 조심히 타야 된다고 옛날에 형들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250cc까지, 그러니까 엑시브 250까지는
뭐 엄청 공간을 쥐어짜면서 타면은 자동차 흐름보다는 조금 리드를 할 수 있는데 넉넉하게 리드할 수는 없어요. R3 정도면은 자동차 교통 흐름보다 훨씬 빠르게 리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XEV 250까지는 그렇지는 못하더라 개인적으로. 마티즈가 제가 알기로 50마력 된 걸로 알거든요. 60마력이 안 됐지 싶은데 50마력 되었을 거예요. 40몇 마력? 50마력? 아, 52마력이네. 마티즈가 52마력입니다. 796cc. 근데 야간 무게가 무겁잖아요. 무게가 이게 한 800kg 나갈걸요? 차가. 티코도 탄력 붙여가면은 그냥 한 161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티코도 겁나 빨라요. 탄력 붙여놓으면 자동차도 빠릅니다. 속도를 줄였다가 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 제가 봤을 때는 로맨틱 라이더님 쿼터급 R3 뭐 닌자3 요정도급 가면은 자동차에 치이진 않아요. 자동차보다는 빠르게 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는 자동차 기준이고요. 자동차 성능을 압도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의 성능을 압도하는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미들급 가야 됩니다. 4기통 미들급. 그러니까 엔진 출력으로 봤을 때 100마력급 바이크는 가야지 자동차랑 혹시나 이제 뭐 자동차 또라이 같은 자동차 운전자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배민원이랍니다. 잠시만 갔다 오겠습니다.